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네, 상쾌한 주를 시작하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질병으로 인해서 난리도 아닌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자, 오늘의 도전 250명이 지금 도전을 했네요. 여러분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저한테는 상당히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어디가 나올지 또 두근두근 하네요. 자, 어디가 나올 것인가? 어디냐? 자, 볼까요? 자, 표지판이 있습니다. 약간 침엽수 같은 것도 있고, 이거 뭐야,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 야, 이거 뭐야, 이거. 역사적인 무슨 장소인 것 같은데요? 오, 멋있다. 야, 여러분, 이 기암절벽 같은 게 있는데요? 예. 오,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의 무슨 어떤 뭐 재단 같은 거한것 같은데요? 여러분, 유적인 것 같습니다. 야, 뭐 하는데, 여기. 와, 여러분, 무슨 신전이 있었던 터 같아요. 야, 멋있다. 여러분, 이게 테살로니키 같은 데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테살로니키. 이거 좀더 구경하고 싶어지네. 여기 좀 안에 보이는, 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무슨 이렇게 추추돌 같은 게 있는데요. 그죠? 여러분, 와.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세메터리? 무슨, 뭐 하는 데인가 모르겠네. 무슨 묘지 아니면 묘지인가 봐요. 묘지, 묘지. 그죠? 현충원 같은데. 그죠? 어?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네. 아, 여기는 오른쪽으로 다니는구나.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나?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 문자가 써 있는 것 같죠? 그쵸? 아까 전에 표지판 같은 거 보니까, 이런 바위산 같은 게 있는 거 보면 그리스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가 좀 척박한 땅이 많아서, 뭐라 써 있네.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네요. 오크마톤인가?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바위산 이런 거. 자, 여러분, 테살로니키 근처인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시간 나오는 거. 3분 내에 맞춰야 되거든요. 자, 그리스에, 그러나 터키 쪽에 그 접경인, 테살로니키 이런 데인 것 같아요. 예, 거의 비슷했죠, 여러분. 4200점, 4000점 넘으면 거의 비슷하게 맞췄다고 봐도 되는데, 테살로니키가 아니라 저 아래쪽에, 여기였네요. 그리스는 맞았는데, 아,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는 이렇게 산악지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척박한 지형이 많아서, 대대로 올리브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올리브랑 포도, 농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올리브 같은 걸, 씻고서 이제 교역을 하러 나서는 거죠. 교역을 하면 여기 뭐, 여러분이 터키 쪽으로도 갈수 있고, 여기 터키는 여러분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식물들이 많이 나오는 데거든요. 좀 그런 작물들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수입하거나 아니면 이집트랑 교역을 하거나 그렇죠? 이집트도 바로 아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교역을 하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북아프리카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교역을 하고 이탈리아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교역을 했던. 그런 나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그쵸? 자, 다음 가볼까요? 자,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는 어디가 나왔을까요? 자, 이거 되게 중앙선이 특이하게 생겼네요. 예,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서 어디가, 여기 있다. 여기에. 오, 여러분 보세요. 야,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아주 전원적인 마을입니다. 야, 예쁘다. 그죠? 자, 한번 가볼까요? 지금 오른쪽에 표지판이 있으니까, 그죠? 영국은 아니고, 게셀테, 스타드스크날.
여러분, 약간, 네덜란드 분위기가 나네요. 그죠? 네덜란드 분위기가 나고, 저번에 네덜란드에서, 그죠? 보면, 뭐, 아파트 앞에서 막, 그거 키우고, 소 키우고 막 이런 걸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네덜란드인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이거 홀란드라고 지금 써 있었잖아요. 홀란드가 이 네덜란드라는 뜻이거든요. 아 예쁘다 너무 진짜. 홀란드라고 여기 홀란드라고 써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네덜란드라는 뜻이니까 네덜란드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다만 네덜란드의 어떤 어느 지방이냐. 네덜란드는 좁은 땅이니까 예. U16 그랬어 봐. U16 도로 U16. 자, 여기가 네덜란드인데, 작죠? 네덜란드는 작아요. 네. A. 뭐, 여자. 크로닝겐? 이런 데는 아닌 것 같고. N. ...일까요? 여러분.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이쪽인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에 뭐. 이런 데로 한번 찍어볼게요. 뭐. 네덜란드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 네. 저 여러분, 점수가 꽤 높게 나왔죠? 네덜란드는 좁은 땅이라서 어디를 찍든 간에, 예. 네. 여기 좀 동북부였군요. 네. 아, 이쪽에 조금 그게 있구나. 여기 독일하고의 이쪽, 접경 쪽, 이쪽이, 이렇게 초원 같은 게 있군요. 다음에 여기로 찍어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추측을 할 때에도요, 될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좀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그쵸?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4380점 엄청 잘 받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3라운드입니다. 아, 자, 여기는 딱 보아하니, 지금 뭐야, 데노버, 주얼리. 일단, 영국 풍인데, 그런데 지금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네요. 그러면 영국은 아닌 것 같고, 미국이나 캐나다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호프마이어? 좀 약간, 조금 높고, 독일 계통 주민들의 이름이 좀 있네요. 그죠? 어딜까요? 픽업 트럭 같은 게 보니까, 미국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이거, 주택이, 가서 데일리 그라인드라고 돼 있나? 주택을 보아하니, 아, 글쎄요. 퍼스트 에브뉴, 찰스 스트리트. 글쎄요, 어딜까요? 미국일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뭐라고 써 나와 있나 볼까요? 스토어스. 뭐라고 써 있지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게? 어딘지 참잘 모르겠는데요. 71도 F, 화씨를 쓰는 데는 미국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인 것 같은데, 맥도날드도 있고.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미국이네요, 여기에. 북쪽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아, 조금 식생이 보니까 침엽수가 별로 없고. 그리고 좀 건물이 조금, 아, 조금 이국적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남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찍어보겠습니다. 뭐, 루이지애나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미국은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찍을 수밖에 없는데, 또, 아, 여기 또 찍었다 북부 나오면 어떡하냐. 아, 진짜. 또, 북부가 나오면은 또, 많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 루이지애나 전 보이기도 한데, 이 정도로 찍어서, 될수 있으면 덜 틀리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다행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루이지애나 찍었으면은 그렇죠? 여기 찍었으면은 더 차이가 좀 차이가 났었을 텐데 아이오와 주였습니다. 아이오와. 아이오와를 어떻게 알아 내가? 이걸만 보고서 그죠? 어쨌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인데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찍으시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 뭐겠습니까? 딱 중간을 찍는 겁니다. 여기를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내 어디가 나와도 상대적으로 덜 틀리겠죠? 그죠? 물론 더 맞을 수도 없지만 더 틀리지도 않는다. 최악의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중간을 찍어야 되겠죠? 그런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이 게임은. 자, 4라운드입니다. 자, 미국이 한번 나왔고요. 여기는 딱 보아하니까 집이 돌처럼 돼 있다. 좀 약간 유럽 분위기죠. 딱 보아하니까. 근데 영국은 아닌 것 같고요. 저 집을 조금 여기 뭐야 이거 무슨 수문 같은 게 있네요. 약간 가서 침입수는 없네. 어딜까? 또 미국인가? 여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멋있다. 계곡 같은 게 있네요. 오. 살다. 여기 진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죠? 이게 멋있는 풍경이 나오면은 진짜, 그림 같은 풍경이네요, 진짜. 여기 어딜까요,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 침입수 거의 없죠? 그죠? 저기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요, 표지판을 무조건 일단 먼저 찾아야 됩니다. 스트라다. 헬레 포르스. 카를스코가 뭐야 이거 어느 나라 말이야? 여러분 스웨덴이나 그죠?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땅인 것 같은데 움라우트가 많은 거 보면 노르딕 계통이다. 스웨덴의 남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런 것, 저런 빨간색 집을 보면 노르웨이 같기도 한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저런 식으로 집을 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상당히 남쪽인 것 같아요. 왜냐면 침입수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쵸? 이게 다 이거 다 보면 상록이 아니라 그 낙엽화렵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늦여름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아니면 늦여름은 아니구나. 여기 그런데 호수가 있네요. 호수 같은 게 있네. 또 호수가 많은 데는 핀란드인데. 이런 게또 헷갈리게 만들긴 하네요. 핀란드일 가능성도 있는데. 스웨덴도 찍겠습니다. 스웨덴도 그게 많으니까, 호수가 많으니까. 핀란드는 좀 지나치게 되니까, 스웨덴에 이런 데 남쪽에, 노르웨이일 수도 있는데 더 남쪽인 것 같아요. 좀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맞췄죠? 조금 더 북쪽이었네요. 스웨덴은 맞았습니다. 스웨덴은 맞았고, 역시 스웨덴도 남쪽에 그 호수가 많구나. 아니네, 스웨덴은 엄청 많구나. 여러분, 스웨덴 춥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야,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조금 그 침엽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4천. 오늘 점수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지금 몇 점이냐? 15,000점이네요. 여러분, 2만 점 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국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이국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빨갛고, 이게 산화철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아프리카 분위기가 나는데, 근데 아프리카를 어떻게 맞춰요, 그죠? 모르겠다. 여러분, 여기 왼쪽에 지금, 왼쪽에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영국령,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닐까. 호주일 가능성도 있어요. 호주도, 왜냐면 호주도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호주일 가능성도 있는데, 호주일 가능성도 있는데, 진짜 이거 지금. 저번에는 호주가 나왔는데, 남아프리카 공항이 나왔는데, 호주를 찍어가지고 엄청 틀렸거든요? 요번에는 또 남아프리카 공항이 나왔는데, 호주를 찍었다가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경험에서 여기 뭐가 있나?
여러분, 이런데 진짜, 무슨, 뭐, 그런 거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사자나 뭐 이런 거? 야, 이거 모르겠네. 되게 이국적이네. 그죠? 호주인가? 뭘 키우는, 뭐, 뭔지 모르, 밀인지 뭔지 모르는데 뭘 키우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호주면 그, 아, 이거 호주면 이거 그건데. 또. 아, 그 남아공인 것 같아요. 그쵸? 남아공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아, 이런 이게 빨간색, 아, 이거 식생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지금 나무가, 완전히 이거는 진짜 건조한 지역에 사는 그런 건데, 여기 뭐가 있다. 사람들의 얼굴, 백인인가? 70km라고 돼 있는데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호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둘중 하나를 찍는 건데 틀리면 엄청 틀리는 거예요, 지금. 아, 호주였습니다. 아, 근데 호주랑 그 남아공을 이렇게 못 맞추지? 어제랑 완전히 반대예요. 어제는 남아공이었는데 호주를 찍어서 점수를 못 받았고, 오늘은 호주인데 남아공을 찍어서 지금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야, 15,000점밖에 못 받았네. 아, 이거 호주하고 이거 남아공을 조금 구별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참담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떠나보겠습니다. 내일도 또 호주랑 아프리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